극찬들이 너무 많아요. 저 회도 민어회예요? 아우. 우와. 이거 뭐지? 오란이에요. 이 오란은 굉장히 비싸요. 오란은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말리면은 이 맛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이 풍미하고 깊은 맛이 막 절정이에요. 인근 인상에만 올렸다는 귀한 오란의 맛은 건조로 말리는 거라서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고 염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고 참기름에다가 계속 말려서 말리고 수십 번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기름 향하고 풍미가 좀 있죠 이게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삼킬 맛이 아니고 끝까지 입안으로 음미하면서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하다하다 안 되면은 삼켜야 되는 맛이에요. 야 어떡해. 그러면은 민어 이게 껍질이거든요. 껍질을 이거 등살 골고루 줬어요. 살뿐만 아니라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민어회.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매일 아침 천남 지도에서 올라온다는 민어회의 맛은? 혀가 좀 호강을 하는 것 같아요. 감칠맛이 돌고 담백하면서 숙성이 잘 들어서 잘 됐어요. 숙성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질긴 맛이 또 같이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살이 살려고 민어회는 또 숙성이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있는 힘줄 있죠.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살만 있는 것보다 색다른 맛을 지적을 받아주고 이 힘줄이 없는 부분은 약간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떡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. 민어회의 옆 민어탕이 나왔는데 맛있겠다. 저 국물이 끝내주거든요. 세상에 살에 깊이 보세요. 살 깊이 보세요. 갑자기 장조림 고기 같이 좋게 4kg는 되지 않나. 우와 살이 저렇게 깊네요. 괜찮아. 살 같은 건 굉장히 부드럽고요. 잘 익힌 그 소 장조림 찍기 전에 끓여 먹힌다고. 정말 맛있다. 5년 숙성시킨 장으로 우려낸 민어탕 국물의 맛은? 정말 맛있어요. 다른 어떤 생선 이 매운탕 먹는 거하고는 정말 맛이 다르네요. 맛이 깊고 위에 기름이 좀 기름이 있던 것 같아도 굉장히 맛이 풍부하고 이 비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진한 감칠맛 다른 생선 매운탕을 먹게 되면 생선의 그 비릿한 맛이 많이 있어서 후춧가루도 넣고 깻잎도 넣고 해가지고 그런 맛을 이제 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민어는 그런 맛이 아니고 담백하면서도 그 진하고 감칠맛 이 맛이 그 민어한테만 나오는 그런 맛